국민저항군이라는 것은 국가 통치자가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그 기본권을 유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가장 희망사항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겼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그 권리를 국민저항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저항군이 발전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인데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때 최초로 나온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대전 전후에서 독일 국가가 다시 독립을 할 때 그 국민들이 행사한 권리가 국민저항권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저항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민저항권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옛날에 그 국민저항권을 얘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약간 독재주의 국가였고 전제주의 국가였으니까 전제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을 지나치게 학대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국민저항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모든 체제가 일부 공산국가를 빼고서는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확립이 된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 특히 현 민주당 정권 체제 하에서의 한국의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국민저항권을 주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현 집권층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가지 않고 공산주의 공산 독재 국가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를 빼고 민주국가로 하려고 합니다. 민주국가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민주국가.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집권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을 개헌하려고 했죠. 또 추미애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공개념을 싹 없애서 토지 개인 소유권을 다 없애서 공개념으로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질 수 없게 만든 것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실수했다고 봐주겠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쳤습니다. 아, 대통령이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 사람? 이북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처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몇 마디로 고쳐라 고쳐라 하는데 고쳐라 고쳐라 해도 안 고칠 경우에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당연히 고치도록 우리가 엄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보세요. 예예. 예. 아니 우리 지금 국회의 현재 국회의장이 어느 당 사람이죠? 좌빨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올림픽 그 저 올림픽 폐막식에서 태극기에서 격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태극기에 격려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국회의장은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끌어내는 일, 또 추미애 같은 그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저항권! 국민저항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 국민저항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저항권을 활용해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때려 부시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지만 한 가지 속이 깨림칙한 게 있어요. 뭐냐? 이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은요. 저도 보수지만 말만 겉으로만 뻥뻥해요. 속으로 뭐 하자 그러면 싹 도망가 버려요. 맞아요. 여러분 또 도망갈 거예요? 아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나라 국가에도 경계를 안 하는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국회의장을 시켜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행동강령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할 것은, 이 좌파들은 자기들이 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한다면은, 우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별 변명을 다 합니다. 뭐, 적폐니 뭐니. 그래가지고 적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투에, 미투. 근데 미투에서 제일 먼저 걸린 게 어떤 놈이에요? 미투에서 제일 먼저 걸린 게 민주당 좌파 놈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고 둡니까? 그냥 봐선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옳고 상대방은 다 나쁘다고 비난하고 때려 부수고 죽이고 다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이 지상에 도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 6.13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13 요번에 그 선거 창관인 그 투표 창관인을 보니까 뭐 중앙선관위에서 모집한다고 공개 모집한다고 해놓고 실제 이제 우파들이 전달했어요. 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써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미 좌파를 다 뽑아놨어요. 대학생 그 좌파들 다 뽑아놓고 그 사람들 다 배정을 해놓은 다음에 우파들이 전달해서 나도 좀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을 안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이번에 6.13 선거는
좌파를 향한 부정선거로 밀어가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시하면서 좌파적으로 투표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개표를 할 때 전자개표기를 해서 이걸 우파에다 찍은 거 다 좌파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항해서 절대 전자개표기는 쓸 수 없다 하고 발벗고 나서야 되고 절국으로 이 활동을 해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시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악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 현 정권입니다. 서해 NLL도 뭐 없애버리자 뭐 하자 빌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미국같이 전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선봉이 되는 국가에서도 닉슨 대통령이 자기 워터게이트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을 침범해서 국민 여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어요? 1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까? 예. 3분 참모총장 그 다음에 연합총장이 닉슨 대통령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걸 막았어요. 결국은 닉슨이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 군인들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군인들 아첨만 하지 그거 할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현직 군인들한테 심어주는데 앞장섭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리가 안보적인 면에서도 우리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북에다가 다 바치는 일 이북에 유리하게끔 우리를 정하는 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보니까 이북이 남한에 쳐들어오니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강하게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이북을 때려 부수는 그러한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와!